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그 악기의 선율, 바이올린을 키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호쿠토의 또 다른 악기, 이주인 호쿠토입니다. 나르시즘과 데이트가 취미인 그한테 있어서 또 다른 취미들,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 영향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본래의 꿈은 피아니스트였지만 손목을 다치면서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사실 꿈이 피아니스트였다 보니 바이올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고 일러스트도 없지만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에 거기에 취미라는 설정을 더해서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귀여운 소녀의 취미이자 아름다운 연주, 하코자키 세리카입니다. 취미는 바이올린으로 시즈카의 레어카드 시어터 데이지에서는 같이 합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어카드 첫 무대 각성 커뮤에서는 현재도 열심히 바이올린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네요. 바이올린과 관련된 이야기는 SSR 카드 반짝반짝 콘서트 대사와 커뮤에서 잘 보여주는데, 각성 전 일러스트 대사를 보면 마치 바이올린 연주에 출연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각성 커뮤에서는 부모님의 권유를 배웠고 그의 영향으로 클래식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단순한 취미였지만 소중한 사람하고의 연결점, 사카키 나츠키입니다. 유닛 하이조코에서 베이스를 담당하는 나츠키. 그에게는 작은 취미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취미가 있으며 가끔씩 시간이 나면 바이올린을 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 말로는 그다지 대단한 솜씨는 아니라고 하는데, 피아노로 유명한 준하고 합주를 한 일러스트도 있고 몇 번 같이 합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과는 다르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프샷 카드 대사를 보면 바이올린의 손질과 연주에 대해 중요함을 언급하며 증간호 잡지에 가끔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순 취미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연주, 스미야 세이카이입니다. 취미가 바이올린이라고 하지만 실제 연주에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현재는 바이올리니스트와 아이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설정으로는 음악가 집안의 아가씨 아이돌로 부모님 두 분 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추정. 이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바이올린과 어머니한테서 바이올린을 배워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클래식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하여 클래식 음악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현재는 아이돌도 하고 있지만 메모리얼 사활을 보면 아이돌도 바이올린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줍니다. 이유있는 사무소의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돌 카구라 레이입니다. 아버지는 제이자,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누나는 첼리스트인 음악가 집안에서 자라온 16살의 소년. 레이의 경우는 바이올린을 다루며 음악과 관련된 학교를 다니고 16살이라는 나이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린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특기는 한번 들은 곡을 기억하고 그대로 연주하는 특기를 가진 천재 중의 천재. 다양한 연주에서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남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데, 통상호 레이 편을 보면 자신은 돈의 망자들 때문에 마음을 잃었으며 더 이상 그런 돈의 눈먼 자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돈과 관련된 문제로 다른 이들의 신뢰가 무너지거나 큰일이 있어서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팬들을 보면서 조금은 남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악기 시리즈는 바이올린, 클래식 계열 악기인 만큼 바이올린 뿐만 아니라 클래식에 관련된 지식도 풍부하다는 것도 어필할 수 있던 부분이었네요. 특히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두 명은 순위에 뺄 수 없는 인물이라 1, 2위에 넣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바이올린을 키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